입원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나요? 골절이라잖아요. 가만히 냅두면 알아서 잘 붙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알아요. 당연히 지효 씨 괜찮을 거니까. 근데 업무 있다더니 저한테 오고 있었던 거예요? 아, 몰라. 아, 그래서 일부러 말투 차갑게 한 거예요?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차량이 도주해서 뺑소니 사건이 됐다고 하네요. 경찰서에는 제가 진술했습니다. 아, 예. 그런데 저한테 전화하셨죠? 무슨 일로? 전화요? 지효 씨가 왜? 상은 씨와 같이 지낸다고 하셔서 인사라도 드릴까 해서요. 그럴 사이 아닌데. 병원비는 제가 지불하도록 하고 일단 간병인부터 알아볼게요.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간병은 내가 해. 아가씨가요? 그니까 지효 씨 시계 유마담은 가봐. 강은 씨, 저한테 화나신 거라도 있나요? 진짜 왜 그랬어요? 아니, 지우 씨 목숨은 뭐 100개라도 돼요? 거길 왜 뛰어들어요? 아니, 허락도 안 받고 누구 맘대로 그렇게. 아니, 제가 허락받을 시간이 아니었고 누구한테 허락을. 아, 상은 씨한테 허락을. 아, 죄송합니다. 근데 상은 씨, 제가 지금 밥 먹을 생각이 전혀 없어요.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요? 나 병원 어떻게 왔는지 기억도 안 나요. 미안해요. 내가 잘못했어요. 신경 안 쓰게 해준다면서요. 제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안 되겠어요. 우리 거리두기 해제해요. 생각해봤는데 요즘 우리 심란한 일도 많고 항상 그게 나 때문인 것 같아서 불편했거든요. 이제 이 기회에 나한테 기대요. 제가 완벽하게 수습해 볼게요. 수습이요. 최상은이, 아니, 지효 씨 애인의 진가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상은 씨의 수습. 아, 잠깐. 이게, 아, 100% 올가닉이어야 되는데. 이거 다 먹고 있어요? 잠깐만. 어디 가지? 이거 퍼스널 그럼 큰일 났다, 이거. 역시 심신 안정인 그린이죠. 자, 지금 뭐 하시는? 갈아입어야죠. 상은 씨, 제가 할 수 있습니다. 보고 계실 건가요? 아, 맞다. 그, 저 화장실 가 있을게요. 아주 화사하고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은 씨, 여기 누워요. 내가 거기서 할게요. 아, 얼른 누워요. 화내기 전에. 아, 예.
잠 안 오죠? 전 원래 불면증이 심해서요. 우리 나가서 좀 걸을까요? 좋아요. 사람들 시선 때문에 곤란하셨죠? 이제 벗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 이렇게 몇 바퀴 걷고 나면 잠 잘 올 거예요. 믿어볼게요. 네. 졸리면 말해요. 네. 혼자 사는 거 무서워하는 것 같길래. 누워요. 저 상은 씨, 저 내일 집으로 돌아갈게요. 왜요? 아직 몸 불편할 텐데. 덕분에 많이 좋아졌고 출근 준비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여긴 유마담님도 계시니까. 쉽지 않은 사람이죠. 미안해요. 오늘이 마지막 밤인데 잠들 때까지만 옆에 있어줄래요? 금방 잠들어요. 씨는 맨 얼굴도 예쁘네. 야, 꼬리 곰탕이네요. 그렇지 알고 준비했죠? 골절상을 입으셨다길래 준비했습니다. 저 어떤 걸로 드시겠습니까? 가운데 거. 아, 예. 탁월하십니다. 아, 저 사실 말씀드리지 못한 게 있는데 저는 양손잡이입니다. 잘 먹겠습니다. 진짜 얄미워. 아, 심지어 잘하네요. 저 그동안 왜 봐. 아, 그래도 제가 이거. 아. 맛은 어때요? 아, 맛있네요. 직접 하신 거예요? 네. 뒷수습도 비교적 잘 하셨네요. 그쵸.